아, 이쪽에? 아, 그러면 주경이 이쪽으로.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전주성부로 비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위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성공을 믿으며 저희 용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 우도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께 제사를 올리는 집으로 봉헌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같은 세례로 다시 태어나고 같은 식탁에서 신령한 양식을 받아 모시는 우리 공동체가 영적 성전으로 성장하여 한 제단에 모여온 우리 마음이 천상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위하여 믿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돌로 삼아 거룩한 교회를 세우신 하느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백성으로 하여금 오늘 우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의 은총을 이곳에 풍성히 내려주시고 당신을 찾는 모든 일을 도와주시어 당신의 인도를 받아 천상 도시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따름으로써 영광스러운 주님 성전으로 자라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의 전례가 시작되겠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다면 심판날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을 받게 되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힘도 그것을 누르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 우리 무도 공소 신자분들만이 아니라 성산 보본당 또 그 밖에 여러 본당에서 먼 걸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김남용 신부님이 우리 이 우도 성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 모금을 다닌 지 얼마 됐냐고 물으니까 벌써 1년 반 정도가 지났고 그동안 임 신부님이 성산포 본당 사목을 제쳐놓고 전국에 거지가 돼서 사방에 구걸을 다녔습니다. 사실 저는 그 우리 사목자가 복음 선포를 팽개쳐놓고 다른 데 가서 이런 일을 하는 걸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도 성당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우도 공소에 지금 신자분들 200명도 채 안 되는 신자분들만을 위한 성당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이제 우도에 찾아오는 그 방문객들이 1년에 200만 명에 육박해 간다고 하고 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그 자신들의 삶을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그 묵상과 성찰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이 성전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이 성전이 단순히 그냥 그 콘크리트로 또 아름다운 무슨 장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우도 신자분들을 비롯해서 이곳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무엇이 정말 자기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를 성당에 와서 다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그 어제 그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이 있어서 해마다 한국과 일본의 주교님들이 거의 전원 모여서 양국의 그 사목적인 공동 과제를 이렇게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에 다녀왔는데 그 어제 이렇게 일본 저 가고시마라는 데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고시마에서 후쿠오카 공항까지 가는 그 전철 그 신칸센 전철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막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일본이 1년에 2,800만 명의 이제 관광객 사상 최대의 관광객을 이렇게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뉴스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마다 우리 지금 제주에 오는 관광객도 끊임없이
자꾸 증가를 해서 요즘 중국인들이 안 온다고 하는데도 제주공항 보면 항상 돗대기 시장이고 아주 그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 앉을 자리가 옛날에는 제주공항 제가 하도 공항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공항이 제 안방 같았습니다. 근데 요즘 가서 앉을래야 기다리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많은 그 방문객들이 제주를 찾는데 이제 제주도 1200만 시대가 작년에 1200만 명이 왔고 앞으로 계속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 관광이라는 것을 그냥 어디 가서 놀러 가서 구경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관광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기 삶에 그러니까 평소에 사는 자기 집과 동네를 떠나서 다른 타지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우리의 본 고향이 어딘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관광을 사목의 하나의 그 영역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그 임 신부님이 앞으로도 한 6개월 더 다녀야 된다고 하니까 2년씩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또 교우분들은 교우분들대로 그 이렇게 앞으로 공사를 펼쳐가면서 우도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할 텐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것은 그냥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야 할 본 고향은 어디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세상에 이 세상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하느님께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쪽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그 성전을 그런 그 현장으로 공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우도 신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여러분의 시선을 하느님께 고정시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공동체를 좋은 거룩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우도 성당이 이 건물이 있던 없던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초석이 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여러분 안에 먼저 이루실 때 이곳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께 시선을 이렇게 고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도 신자분들 정말 그런 의미에서 그냥 돈 모으고 이렇게 공사 추진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물론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느님께 고정시키고 또 그러한 그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더 증폭시켜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전력을 이렇게 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아까 제가 부두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동차가
안 들어오는 거는 우도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차분해진 것 같아서 좋게 느끼고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걸어 들어오니까 이상한 광경이 막 벌어지면서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 무슨 저 곧 그 뭡니까 그 전기차 하고 이렇게 그거 자기네 거 타라고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도가 참 아름다운 섬이었는데 요즘 와서 돈독이 오른 이상한 섬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그 신앙생활로 그 도끼를 좀 빼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도가 그냥 관광객이 오는 그 섬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서 계시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잠시 다녀가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신자분들이 우도 주민들의 어떤 영적인 그 정화의 중심에 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이는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 건축의 순조로운 완공을 위하여 하느님의 축복을 빌며 우리 모두의 정성으로 지어지는 이 건물은 바로 우리 각자의 지체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교회, 즉 하느님 공전의 표징임을 드러냅니다. 원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게 하시는 하느님, 이제 주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려 하오니 이 대지와 이 일의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한 마음이 되어 기꺼이 오늘 기공식을 거행하는 저희로 하여금 완공될 주님 성전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마침내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서로 화목하며 일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교님께서 성수를 뿌리시면서 새 성전 대지를 축복하는 동안 성가 69번을 불러주시겠습니다. 무시를 다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이 성전이 구원과 은총이 집이 되게 하시어 여기에 오는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이 성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준비하는 이 성전의 거룩한 사업에 많은 이들을 불러주시고 당신 교회의 튼튼한 반석에 기틀을 세우는데 협력토록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축복으로 견고하게 하시어 충실히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때부터 시작되는 이 공사에 사랑과 열정으로 노래하는 모든 이로 하여금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성전을 정성되이 짓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은총으로 그들을 지켜주시어 아무런 사고 없이 성전의 완공을 이루는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위로를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의 성전을 짓도록 간택한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생명을 받고 사랑으로 결합되어 교회를 건설토록 하시고 여기에 모인 저희 모든 이로 하여금 주님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되어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 성부여, 몸소 세례로 당신의 궁전이 되게 하신 신자들로 하여금 오늘 무도 공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으니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모인 저희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저희 자신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궁전이 되게 은총으로 깨끗하게 하시어 마침내 당신 손으로 저희를 천상 도읍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우도공소 건축 기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교구 총대리 문창호 주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찬미의 스님. 네, 오늘 함께 하는 오늘 우도성당 교육관 또 사제관 함께 하는 기공식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해 드리고요. 오늘 주교님과 함께 오면서 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배 이름을 보니까 우리 주교님 존함이 있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우일선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지교님과 함께 오늘 기공식을 함께 하면서 특별히 임양회 시원을 비롯해서 성산포본당 특별히 우도공소의 모든 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희 이곳 우도성당 기공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신 우도기관장님들과 또 여러 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의도의 성전을 이렇게 들어서는 여러 의미에 대해서 주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또한 이렇게 성전이 이곳에 이렇게 들어서는 여러 의미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곳은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 특별히 이곳은 신축교환 때는 이곳에 이렇게 피난을 피해가지고 이쪽에 바퀴를 피해서 이곳에 와서 계신 분들도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성전을 또한 짓는 그런 의미들은 또 이곳 안에 우도의 여러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던 많은 어른들이나 또 애쓰셨던 많은 분들이 겪었던 그런 한들, 고난들, 아픔들, 상처들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이 또 이곳 안에서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은
그분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런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성전이 성전을 짓는 또 하나의 의미라 생각이 들고요. 함께 이번에 이렇게 기공식을 위해서 그동안 신부님께서도 40여 곳 이상을 이렇게 모금 다니시면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자 여러분들도 또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또 자신이 또 절약하면서 여러모로 이렇게 오늘 성전을 짓기 위한 여러 준비들을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이렇게 짓는 이 성전인 만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언제나 축복해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을 통해서 여기 찾아들은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모인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또 끝까지 이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또 잘 지어지는데 아무런 사고가 없고 또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오늘 우도공소 기공식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모든 신부님을 비롯한 수녀님 또 신자 여러분들 또 회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사부 본당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희들 큰 별이십니다. 예. 제주교 강우일 주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교구 총대리 문창우 주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교구 사제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교구 평급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교구 여성연합회 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한정우 우두 면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민 우도 초등 중등 교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봉삼 도서지역 특별보좌관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희 고봉준 이장님과 김양남 조일리 이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혜숙 부녀회장님, 교구남 청년회장님, 김강국 주민자치위원장님 함께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도공소 최병수 가브리엘 회장의 공소 신축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도공소 회장 최병수 가브리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강호열 베드로 주교님과 문창우 비호 주교님, 제주교구 여러 신부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공소 성전 건축 기공식을 거행할 수 있음에 저희 우도 신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우도 공소는 1904년 5월에 설립되어 현재 113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공소는 교회 집을 성전으로 사용하다가 1956년 가을에 우도 북동쪽 마을 안쪽 상고수동에 신성여고 화장실 지붕의 목재와 나무 기둥을 가져와 첫 번째 우도 공소 성전을 복원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소가 자리 잡았던 상고수동에는 현재도 옛 공소의 터와 벽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1990년 7월 14일 현재 위치에 우도 공소를 새로이 신축 복원하였고 1993년 11월 18일 김창렬 주교님을 모시고 사제관과 강당을 복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어진 지 26년이 지난 현재의 우도공소는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낡아 새 성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5년 10월 교구 재무평의회에서 우도공소 건축 인가를 얻었습니다. 우도공소 신자들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오랜 갈망이 빛을 보게 되었으나 저희 자녀만으로는 새 성전을 주님에게 복원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지라 2016년 4월 9일 이정부교구 지금동 성당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 서울교구 대방동 성당까지 1년 7개월 동안 전국의 32개 본당을 방문하여 9,656세대에서 18억 6,700만 원 가량의 건축기금 약정을 봉헌받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약정하고 신립해 주신 분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다시 100년을 바라보며 주님의 축복 속에 복음의 섬 우두를 그리며 여기 이곳이 하느님 말씀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빛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소건축을 시작하는 첫 삽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시삽식을 해주실 분은 시삽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삽식을 해주시는 분은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님, 제주교구 문창호 주교님, 양명현 남부지구 대표 신부님, 임남용 승산부 본당 신부님, 한정우 우도민장님, 영도건설 고영두 대표님, 제일건축 고희범 대표님, 승산포 성당 정명학 총회장님, 우도공소 최근수 회장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해 주십시오. 전부 다 하나, 둘, 셋.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침 성가는 83번입니다. 자비를 청하며 저희가 힘을 모아 주님을 예배할 새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룩하여 사랑과 일치의 공동체를 갖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소서. 주님께서 성소리 원한 공동체에 서장을 하시며 이 성전 건축을 기도 저희가 하나 되고 형제적 사랑과 하나님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주소서. 주님의 성전이 완성된 날 저희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으로 우도공소 기공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식사는 우도 쉼터에 마련되어 있으니 참석해 주신 여러분은 쉼터로 이동할 버스에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산포 성당 신자들과 우도공소 신자들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진짜 축복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